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포털 등 스마트폰 사용자 모임 등에 따르면 갤럭시 S2에서 10가지가 넘는 문제가 발견돼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무리하게 제품 출시 일정을 당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초부터 이통사 중에서 유일하게 와이파이 존을 개방형으로 운영해왔는데요. 지난 19일 트래픽 급증을 이유로 개방 정책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T와이파이 존을 무료로 이용했던 타사 고객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4 후속으로 아이폰5가 아닌 아이폰4S를 오는 9월경에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텔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오는 2012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인텔 CEO가 투자자 설명회에서 발표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한편 인텔은 다음 달에 열리는 컴퓨텍스 2011에서 자사 반도체를 탑재한 태블릿 PC를 10종류 이상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과 경쟁하기 위해 페이스북의 좋아요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각종 데이터의 활용을 늘리기로 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부터 단계적으로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 국내 출시된 갤럭시 모델에 대한 진저브레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사용자는 삼성 디지털 기기 관리용 PC 소프트웨어인 키스를 활용하거나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013년부터 디지털 방송이 실시되는데요. 국내에 방송되는 공중파, 케이블 TV, IPTV 등의 콘텐츠 상당수가 여전히 일반 화질 수준으로 제작되고 있어 HD TV를 구입하고도 제대로 된 HD 콘텐츠를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곧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 탭 10.1인치에 8.9인치 제품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국내에서도 DMB를 탑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10.1인치와 8.9인치 모두 DMB가 탑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의 PC 버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유선 메신저 시장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에 따라 네이트온이나 네이버톡, 그리고 마이피플 등 포털 3사의 메신저 경쟁이 온라인에서도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지 않은 일반 폰이나 내비게이션, PMP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펜터로그 인터액티브에서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TV 가격 하락으로 잠재된 수요가 판매로 이어지면서 1분기에 팔린 TV 5대 중 한 대는 50인치가 넘는 대형 TV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아이서플라이가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일반 휴대전화가 사라진다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일반 휴대전화의 경우 스마트폰과 동시에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텔 CPU의 정품을 확인하는 방법이 공인 대리점 3사에서 유통되는 CPU에 부착된 정품 바코드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확인했었는데요. 네이버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해 즉시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NC소프트는 중국 텐센트 게임즈와 계약을 맺고 자사의 기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KT 계열사인 KTCS와 KTIS는 목소리로만 안내하던 114 전화번호를 문자로도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제공되며 건당 부가세 별도의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살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무선 인터넷이 잘 되는지 여부이고 그 다음으로는 사운드라고 합니다. 3D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면서 TV뿐만 아니라 PC 모니터 시장에서도 3D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3D 모니터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지 정소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LG전자를 비롯한 PC 모니터 업체들이 3D 모니터를 선보였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초 삼성전자가 독특한 디자인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3D 모니터를 내놓으면서 PC 사용자들이 3D 모니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LG전자 및 기타 다른 업체도 3D 모니터 시장에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PC 시장에 3D가 이슈가 되면서 많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3D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3D 기능만을 보고 모니터를 구매하는 것은 자칫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PC 모니터로 3D를 활용하는 일이 많지 않을 뿐더러 관련 콘텐츠도 아직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D 영상을 주로 활용하는 용도보다는 PC의 기본 기능인 인터넷 및 문서 작업, 그리고 온라인 게임의 활용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D 모니터도 TV의 3D 표현 방식과 같이 편광이냐, 셔터글라스 방식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AMD는 셔터글라스 방식을, LG전자는 편광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고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좋다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모니터 사이즈도 중요합니다. 3D의 입체감은 화면이 크면 클수록 그 실감도가 더해지는데요. 화면이 작다고 해서 입체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족도는 큰 모니터에 비해 덜하다는 평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23인치 제품을 주류로 내놓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27인치 제품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극장이나 TV 쪽에서만 즐기셨던 3D를 PC와 함께 가정에서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27인치 3D TV형 모니터를 출시했고요. 5월달 안으로 PC에서 즐길 수 있도록 23인치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제조사들의 태생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PC 관련 그래픽카드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 PC 모니터로의 호환성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디스플레이만의 우수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직 시장 진입 단계이고 크게 상용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D 모니터는 올 초까지만 해도 중소업체들의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으나 2분기에 접어들면서 대기업 제품들의 판매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시청하는 TV와 달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PC 모니터 시장에 앞으로 3D 모니터가 얼마나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디어의 정소라입니다. 스카이가 업계 최고 스피드의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퀄컴의 1.5GHz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1GB DDR2 메모리와 진저브레드를 장착했으며 4.3인치 디스플레이에 800만 화소 카메라로 풀 HD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GTX560을 출시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높은 3D 성능과 엔비디아 피직스, 3D 비전, 서라운드 기술 등을 갖췄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GTX560 출시에 맞춰 R275 베타 드라이버를 발표했습니다. R275 베타 드라이버는 강화된 성능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인 디지털은 국내 최초로 2GHz급 CPU를 탑재한 3D 내비게이션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고속 CPU를 탑재해 3D 전자지도를 빠르고 안정되게 구현하며 스마트폰 테더링을 통해 안전운전 정보와 날씨 정보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셋째 주 알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